예, 다음에 C 197쪽 하겠습니다. C. 자, C 제목은 197조입니다. 점의 뭐라고 돼 있어요? 점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프린트물. 자, 읽어볼까요? 무슨 자는? 점유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이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추정한다는 말 나오죠? 그러면 기억해 두기. 추정되면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기억해 둬야 돼요. 근데 반대말은 뭐죠? 추정 다섯 글자. 그렇죠. 추정 안 되면 스스로 뭐한다? 입증하는 거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거기 무엇이 추정되고 소유의사가 추정되죠? 거기 C 하고 있어. C A, B, C 할 때 프린트물에 C 197조 있죠? 그럼 거기 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추정이 돼요? 그럼 점유자는 소유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입증 면제. 점유자는 선의가 추정되겠네 거기서. 그럼 점유자는 선의 입증 면제네. 다음 점유자는 또 뭐가 평원 추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점유자는 입증 면제. 또 공연도 입증 면제죠. 그러면 생각해봐. 입증 책임이 그럼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야? 점유자하고 상대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 갑하고 점유자끼리 갑은 을한테 너 소유사가 없었다, 선의가 아니다, 평온이 아니다, 공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점유자 을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소유사가 있었고 선의고 평온했고 공연했어. 왜 그래? 그러면 입증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걸 대비해서 조문을 갖다 얹혀 놓은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거기 소유 의사 평원 공연 있습니다. 그 197조에서 거기 소유 의사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소유 의사가 있는 거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쓰는 용어가 뭐냐면 소유 의사가 있으면 자주 점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유 의사가 없으면 타주 점유 그렇게 전개를 한단 말이야. 무슨 의사 가지고? 소유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소유사가 없으면? 그러면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겠네? 그 말이나 소유사가 추정되는 말 같은 얘기야. 그럼 추정받으면 입증? 면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악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평온의 반대말은 폭력. 폭력 쓰지마. 공연의 반대말은 뭐다? 은비. 아니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말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알 거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야. 왜? 자꾸 그런데 신경 쓰다 보면은 자꾸 뭐야 중요한 흐름을 놓친단 말이야. 그 얘기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반대말을. 그래서 나중에 나오니까 그 쓰다가 놓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럼 또 다 못 써. 막 쓰다가 좀 못 쓰니까 자꾸 성질 나는 거야, 자꾸. 말은 저는 해야 되잖아. 말은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던지는 거니까 넘어가시란 얘기야. 키워드는 뭐다, 여기 자주 하고 뭐요? 타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야. 자주냐, 뭐냐? 타주. 자, 그러면 이제 197조 1항이 이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다시 우리가 취득쇼를 한번 다시 한번 더 가보는 거야. 무슨 쇼? 취득쇼가 프린트물이 있었죠? 어? 3페이지 있었죠? 245조? 네? 245조는
99.99% 나오는 게 아니고 100% 나오는 문제다. 100%예요. 자, 245조 1항입니다. 몇 년간? 20년간 소유사로 평원 공인하기에 부동산 무한자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제목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 있죠. 이제 취득 시효로 고친다. 기간을 시효로 고친다. 그러면 245조 1항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부동산 관련된 거예요. 뭐요? 부동산 취득 시효라 한다. 쓸 것도 없잖아요. 거기 취득 시효니까. 대상이. 그럼 246조는 뭐죠? 그러면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네. 그러면 취득 시효는 부동산만 취득 시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산도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일단 그 제목부터 결정해 놓고 들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 시효, 동산 취득 시효. 그럼 아까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취득하는 거니까 시효 취득해도 관계가 없어. 원래 명칭은 시효 취득이 원래 맞는 거야. 시간이 경과해서 효력을 취득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간이 꼭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러면 거기 점유잖아, 점유. 점유 기간이 몇 년인가 그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245조 1항은 점유가 앞에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점유해서 나중에 등기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점유가 앞에 있고 등기가 뒤에 가서 붙어 있단 말이야. 1항은. 근데 2항을 보면 등기한 차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0년간 소유사로 평원 공인 선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 무한대 점유한 때. 이건 거꾸로 등기가 앞에 있고 점유가 뒤에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제목이 245조 1항은 제목이 이렇게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점유가 앞에 있죠? 그래서 딱 붙여 읽어봐, 이렇게. 왜 이건 안 읽어? 점유, 부동산 취득 시효. 그러면 2항은? 등기 부동산 취득 시효. 그렇게 부른다. 그러면 그 안에 제목이 다 있어요, 없어요? 책감은 점유 취득 시효란 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조문에서 확인하시라 그런 얘기야. 그럼 245조 1항은 뭐다? 점유가 앞에 있으니까 무슨 시효? 점유 부동산 취득 시효. 두 번째 항은 등기가 앞에 있고 등기 부동산 취득 시효. 그러면 제가 2항을 설명한 적은 없어. 주로 몇 항? 1항은 언제 왔었어? 아니, 2월달은 당연한 거고.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 안 하고 뭐 하고 있다. 점유해가지고 나중에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몇년 점유해서? 1항 있잖아, 1항. 무슨 시효? 아니, 점유 부동산 취득 시효 할수 있잖아. 그 2항은 뭐라고 이제? 등기 부동산 취득 시효. 근데 이해가 안 돼. 등기하면 내 거지 왜또 10년이 지나야 돼? 그런 의문점 안 들어요? 계속 들어야 돼. 궁금해야 돼. 궁금할 때 설명드렸을 때 그때 내게 돼.
궁금하지 않은데 설명해봐야 뭐야? 그냥 멍해.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내가 필요한 책이 있어. 책이 없어. 그러면 그책 구하면 굉장히 뭐야? 굉장히 반갑잖아요. 아, 여러분 가서 가게 물건 살때 원래 사고 싶은 게 없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거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남고 그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사고 싶어. 근데 사실 딱 하나 없을까요? 밑에 많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럼 뭐예요? 내가 돈뭐또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주고 카드 하면 대각받고 그러니까 또 와서 뭐라 그래 또? 싸게 살려고 또 와서 현금 또 갖고 오잖아.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5조 1항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볼게요. 아까는 이제 산 사람이고 사지 않고 와서 점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과거에 여러분들 6.25 때 피난 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토지는 분명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와서 뭐예요? 그냥 점유를 해요. 경작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몇년 됐으면 이 점유가 이제 20년 됐으면 그때서 이제 을은 뭡니까? 움직인단 말이야. 몇 조를 가지고 245조 1항을 가지고 얘기할 거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20년이 돼야 되겠죠? 이 기간이 완성되면 그죠? 그럼 완성된 이유가 뭘까? 이 완성된 20년에서 완성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점유는 맞는데 갑이 을한테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247조 2항 몇 항? 2항 뭐라고 됐어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이조 소유권 취득 기간 있죠? 기간을 시효로 바꾸세요. 소유권 취득 시효에 뭐 한다? 준용한다. 그럼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갑이 을한테 한 번도 안 던졌다는 얘기야. 갑이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뭐가 된 거다? 완성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완성되면 이제 을은 갑한테 등기 뭐가 발생해서 청구권이 발생해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이 등청은 계약의 효과야, 점의 효과야? 이거 던지면 갑이 죽였냐고요? 안 죽였죠. 그럼 갑은 20년 완성된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이제 갑은 그 안에서 뭐 가지고 시비할 수밖에 없는 거야. 1항에서, 245조 1항에서. 20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뭐 가지고 시비하겠어요? 이제 소유 의사 가지고 떠들 거 아니에요? 갑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 소유 의사가 없었다. 이제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주장하고 볼 일이지. 그래 또뭐 있어? 거기 두 번째가 뭐야? 평온이란 말 있지. 그럼 갑은 우리한테 너 평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거 아니야? 평온했다. 또? 너 공연하지 않았잖느냐? 공연했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은 아니라 이렇게 떠들고 한쪽은 이다라면은 입증 문제가 있지 않냔 말이에요. 입증 누가 입증하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비해서 197조 1항에다 준비해놨단 말이야. 몇 항에서 그러면 소유사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추정되는 사람은, 추정되는 사람은, 추정되죠? 그러면 전부 다 보호막을 씌운다, 항상. 자, 네모에 모여서 추정되면 이렇게 하기, 항상. 네모 씌우세요. 그럼 여기다가 네모를 쓰면 어떻게 돼? 네모 씌웠잖아. 뭐가 되므로? 그 뭐야? 누가? 을은 입증 면제란 말이야.
그러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야? 추정되는 자는 스스로 소유사 있다는 거 입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입증 책임은 없다고 떠드는 자한테 넘어간다. 되겠습니까? 평원 추정되니까 을은 입증 면제지. 그러면 입증 책임은 평원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갑이 을에 뭐예요? 셋 중 하나만 뒤집으면 돼. 예? 뭐가 없었다든지 또는 평원한다든지 공연한다든지 셋 중 하나만 뭐하면 입증하면 을은 할 수가 없다. 몇 조에서? 197조 1항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런데 245조 2항 있죠. 응? 부동산 소유자로 뭐한 자가? 등기한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이며 뭐 없이 과실 없이 그 부동산 뭐한테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뭐한다? 자, 그러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을이 이 등기를 위조를 해요. 뭐한다고요? 위조해서 지 이름 앞으로 등기를 해요.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 등기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으로 등기를 뭐 해도 말소해서 지 이름 앞으로 하더라도 을의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 등기. 그러나 등기는 분명히 을로 나와 있어. 위조란 말도 안 나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무슨 등기? 무효 등기. 누가 소유자? 그럼 을은 이 등기에서 지가 하는 게 아니죠. 빨리 이거 뭐 해야 돼요? 매각하고 도망가 먹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한테? 네 가봤다. 어떻게 해. 병한테 해야지. 병한테 파는 거예요. 병이 등기를 했단 얘기예요. 뭐 했다고? 등기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미안하지만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무효 등기지만 이렇게 등기를 해서 혹시 시간이 지날 수도 있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10년이 경과하면 몇 년이 경과하면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났다? 10년이 넘었다면 응? 이제 갑이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내 거다를 이렇게 표현하죠. 무효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무효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무효 등기, 이 등기라는 것을 공시를 네가 뭐 했어도 신뢰했어도 힘을 안 실어준다는 얘기야. 공시라는 것은 뭐야? 공시를 뭐 해도 신뢰해도 힘을 안 쓴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가 만약에 몇 년 됐으면 10년 됐으면 이 사람은 저 갑한테 등기부 취득 시효했다. 뭐 했다고요? 내가 등기 부동산, 아까 부동산 있었잖아요. 부동산 빼고 뭐야? 등기 뭐야? 취득 시효했다. 이렇게 역공격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두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좋다. 그 말은 좋지만 나는 몇 년 넘었기 때문에 뭐 했다? 등기부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다. 두 가지 용어입니다. 그럼 이제 갑하고 병하고 둘이 이제 맞짱 뜨겠지. 그럼 갑은 또 떠질 거란 말이야. 등기 10년 넘었는지. 그러면 딱 보면 나오지. 10년 넘은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점유도 몇 년? 10년이 넘어야 돼. 그건 변함이 없어. 그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건 10년 넘었으니까 주장하는 거니까. 그럼 시비할 게 여기 뭐가 있을까? 아니 245조 2항 가지고 또 싸울 거 아니야. 어?
또 따질 거라고 뭐 가지고 소유 의사 가지고 따질 거란 말이야. 위에서는 소유 의사가 뭐야? 얘는 없다 그럴 거고 이쪽 있다 그럴 거고 또 그거 따지잖아 뭐. 그럼 따지겠다. 갑하고 밑에 이렇게 갑하고 누구 따지겠다. 병이 얘는 어디 갔어? 그렇지 먹튀했지. 지금 문제는 이제 갑하고 병 문제야. 10년 등기, 10년 점유는 어쩔 수가 없어. 인정되는 거야, 그럼. 그지 뭐가 따져요? 소유 의사 가지고 따지겠다. 얘또 있다고 그래? 얘는 있다고 그러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평원 가지고 따지면 갑은 또 뭐라고 그래? 없다고 있다고 할거 아니야. 또 공연 여기까지 좋아. 없다 있다 할거 아니야. 또 네? 서유사 평공연 선이 없다를 것이고 과실 없이를 세 글자란 뭐지? 그건 뭐야? 무과실 아니다. 무과실이다 이게 할거 아니야. 그럼 아까 197조에서 네? 자, 소유사 추정됩니까? 네? 추정됩니까? 평원 추정됩니까? 공연 추정됩니까? 선의 추정됩니까? 무과실 추정됩니까? 197조 다시 봐. 197조 다시 봐, 1항에. 소유사 있어요? 평원. 공연. 선이 다음 주부터 돋보기 갖고 와, 돋보기 갖고 와.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는 딱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추정되니까 보호막 쳐놨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병 입증 면제, 입증 면제, 입증 면제, 입증 면제야. 그러니까 요것은 누가? 아니라고 떠드는 누가? 갑이 입증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네. 그럼 추정 안 되면 어떡한다고? 누가? 병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245조 1항은 점유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지. 근데 어디는 등기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키워드가 아니고 197조에 추정되는 것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197조는 이렇게 정리해요. 197조는 1항은 이렇게 앞으로 합니다. 자, 평, 공, 자, 선. 평, 공, 자, 선입니다. 요건 추정이 돼요. 평, 공, 자, 선. 여기까지는 뭐가 되지만, 추정이 되지만, 무는 추정이 안 된다. 무가 뭐죠? 자, 평은 평원, 공은 공연, 자는 바꿔서 제가 소유자가 있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다? 자주점이요. 소유자가 있는 걸 뭐라 한다? 자주점이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평원도 추정되고 공연도 추정되고 소유자가 있는 자주점유도 추정되고 선의도 추정되죠. 근데 딱 뭐가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만큼은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안 되므로 누가 입증한다? 누가 점유자 스스로 뭐 한다? 입증한다. 따라서 197조는 몇 조와 연관이 있구나. 200.
45조랑 연결되어 있는 조문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197조 읽을 때마다 아, 평공자선 거기까지는 추정되는데 뭐가 없구나, 무과실이 추정이 안 되는구나. 그럼 뭐만큼은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237페이지 펴세요. 몇 페이지? 자, 10까지 했으니까 한번 책 뭐가 있는지 볼게요. 체킹합시다. 기본서 237페이지 A입니다. A. 자, 2번에 점유권하고 뭐가 있다? 본권. 자, 거기 1번에 본권 별표 해두세요. 본권이란 점유를 법적으로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로서, 자, 뭐 할 권리? 점유할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얼핏 보면 그게 점유권처럼 보이지만 점유할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이에요. 두 번째, 점유권. 점유권은 본권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에서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예를 든 게 미등기 매수인을 예를 들어서 등기 안 했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니 뭐만? 점유권 밖에 없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뭐 가지고? 점유 가지고 취득시효하고 무슨 시효? 소멸시효를 가지고 한번 사는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192조 있죠? 네? 사실상 집에 있으면 점유권이 있고 없으면 없는 게 무슨 권이다? 점유권. 자, 거기 무슨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넘기셔가지고 240페이지가 B. 점유의 관념화 타이틀 가지고 들어갔다. 자, 가장 키워드는 점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유보조자 옆에다 쓰세요. 화살표.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 X죠. 그럼 점유권 없으면 뭐가 없었다 아까? 점유권 화살표 물청이 없다는 얘기죠.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너무 길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없으니까 뭐요? 점유권 물청이 없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맨 밑에 3번에 효과의 1 점유권 배제 있죠? 네? 니은에다가 별표. 방금 얘기했던 거 점유권 물청 점유 청구권 없습니다. 다음 2번 간접 점유가 있네요. 241페이지 간접 점유 가지고 그 밑에 표 있죠. 권권권 차차치마다 사람 이름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천천히 한 번씩 끝까지 한번 가보기. 권권권 차차치 갔다가 뒤로 돌려서 치차차 해가지고 권권권 있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가면서 사람 명칭 이름 기억해 두기. 사람 이름을 잘못 이해하시면 실수해요. 재산관계는 대립적이죠. 반대잖아. 갑이 있다면 을한테는 없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을이 없다면 갑한테 있다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권권권 뭐다? 차차치. 그럼 간접점유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죠. 단 누구의 점유를 기초로 해서. 그 자꾸 뭐라 했어요? 직접 점유가 상실되면 간접 점유도 상실이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면 이쪽도 침탈이고, 저쪽이 뭐가 아니면 침탈이 아니면 이쪽 침탈 아니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점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까지 들고 왔었잖아. 간접 점유자가 주민등록돼 있어도 직접 점유자가 뭐가 안 됐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간접점유는 뭐가 없어도 주민이 없어도 누가 있으면 보고를 그 판례 태도란 말이야. 굳이 거기 가서 그거 가지고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 공부는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양을 줄여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효과, 3번의 효과 1번 체킹하면 되겠다. 점유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우측에 점유권 상속인은 뭐예요? 그럼 상속인도 점유권 있겠어요? 이제 안 적어도 알잖아. 점유 보호조자. 점유자가 아니구나. 간접 점유. 점유자. 상속인 점유. 점유자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243페이지에 드디어 197조가 나와 있네요. 점유자는 무슨 의사로? 소유사로 선의, 평언,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거기다 써봅시다. 평공자 선. 평공자 선. 거기까진 추정이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없구나? 무가 실이었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무과실은 뭐가 되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다 수정되는데 딱 하나가 안돼 있어. 뭐 무과실. 그래서 먼저 247페이지를 피셔서 냉큼 피세요. 247페이지. 자, 가로 3번 있어요. 3번에 3번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점유자가 입증 책임 부담하잖아. 제가 추정되면 입증 면제,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러니까 197조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야.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뭐 평균 모르겠으면 뭐가 딱 추정하는데 딱 하나가 있어도 뭐 그것만큼은 스스로 뭐 하세요? 입증. 먼저 그거부터 먼저 꼭 기억해 두고. 다시 243페이지. 자, 가로 1번이 무슨 점유, 무슨 점유? 자주 점유, 타주 점유가 돼 있죠? 이 자주 타주는 주관적 결정은 하시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나와요.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맨 꼭대기 위. 판단 기준, 별표. 주관적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됐습니까? 주관적 결정하면 안 되고 뭐요? 객관적 결정할 것이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자주 점유로 인정한 경우, 타주 점유로 인정한 경우가 있지요. 자, 이 자주 타주를 왜 자꾸 구별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취득 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결정타를 날리기 때문에 구별한다. 자주하고 뭐예요? 타주. 자, 그러면 거기서 체킹해 볼까요? 자, 타주 점유로 인정한 경우에서 4번 별표. 명의 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로 뭐요? 등기된 명의 수탁자 점유는 타주 점유자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다가요, 사람 이 사람 두 사람 써봅시다. 왼쪽 빈 여백 있죠? 예? 아, 맨 밑에서 맨 밑에다가 신탁자 반대 화살표 수탁자. 신탁자, 수탁자 돼 있어요. 자, 수탁자 위에다가 등기. 자, 그러면 등기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다가 수탁자는 밑에다가 소유자 X,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도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누가 소유자? 그러면 수탁자가
등기 돼가지고 20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 취득시효는 아니 됩니다. 왜? 소유자가 없단 말이야. 근데 수탁자가 내 마음속에는 소유자가 있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명의신탁이라는 계약관계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너는 무슨 점유자이지? 타주 점유자이지. 네 마음속에 뭐가 있어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 얘기야. 됐죠? 또 등기돼서 몇 년 지나도, 아니 10년 지나도 등기 취득시효도 안 된다. 왜? 타주 점유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는? 수탁자는 뭐도 안 되고, 아니 점유 써볼게요. 여기다가 수탁자는 등기 취득시효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등기는 수탁자한테 지금 있지. 근데 혹시 신탁자가 점유할 수도 있지. 아니, 등기는 수탁자 넘기고 점유는 누가 할 수도 있어? 신탁자. 그래서 한 20년이 넘었어. 근데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명의신탁 관련 관계 서류가 다 소실이 됐어. 입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신탁자는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 가능하단 얘기야. 무슨 자는? 무슨 시효? 근데 이건 안 돼. 등기 취득 시효는 있을 수가 없지? 왜? 등기는 수탁자 넘어갔잖아. 지금 용어싸움 한 거야. 뭐하고 뭐야? 지금 신탁자, 지금 전제가 뭐라고 돼 있어? 제가 신탁자가 있고 누가 있어? 수탁자. 근데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어? 지금 신탁자가 소유자라고 했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이제가 뭐가 돼 있어도, 그러니까 법은 먼저 전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제가 없으면 이건 이걸 어떻게 외워?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 뭐다? 전제만 제대로 이해가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신탁자, 수탁자가 있어요. 어? 명신탁 했죠?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야. 그럼 누가 소유자야? 그럼 이 사람 무슨 자가 아니야? 아니잖아. 내부적으로 지금 이상해서. 그럼 얘가 몇 년 점유해도? 20년 점유해도 점유 취득시효가 안 되고 등기에서 몇 년 지나도 할 수가 없다고. 무슨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점유다? 그렇죠. 거기 4번. 아, 그러니까 신탁자, 수탁자 그게 머릿속에 딱 뭐예요? 입력돼 있을 때 이게 이해되는 거지. 그걸 죽으면서 수탁자는 타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학계로는요, 그 부분적인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딱딱 떨어져.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거기는. 근데 민법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조문이, 아니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조문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의 조문이 뭐야? 합쳐져서 하나의 사건을 뭐 하는 거야? 해결한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지금 계속 설명하려면 툭툭 자꾸 뭐 갖고 와서 설명해. 아니 자꾸 이거 설명하잖아 지금. 툭하면 취득시 들고 들어오잖아. 그만큼 이게 뭐하다? 관련된 조문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신탁, 수탁자, 명의신탁 있죠?
명시타 약정 무효죠? 물권 변동 무효지? 그럼 누가 소유자? 그러니까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20년 점유해서 점유 취득시효 인정할 수도 없고, 등기돼서 몇 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등기 취득시효 인정할 수 없다. 근데 등기는 제한테 넘겼지만 신탁자가 뭐하고 있으면, 아니 점유하고 있다가 20년 지나면 입증할 자료가 없을 때는 점유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있지만 너는 등기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으니 사람 이름이 얼만큼 중요해. 그게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수탁자는 무슨 점유? 신탁자는, 그래서 실권리자가 신탁자야. 앞으로 실탁자로 부른다. 얘는 술탁자로 부른다. 바꿔버린다. 이거 뭐예요? 실탁자. 얘는 술탁자야. 그럼 누가 소유자야? 실제 권리자가 누구다? 실탁자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수탁자 점유는 뭐야? 타주. 실탁자는 그 니은으로 고쳐 읽어야 돼. 그래서 거기 4번 조심한다. 그거 보면서 명의신탁 관계도 지금 이해를 하신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자, 거기 맨 꼭대기 올라가면 2번이 있을 거예요. 자주 점유를 인정한 경우 있죠? 맨 꼭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무슨 점유이다? 근데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점 찍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상당히 뭐했다? 초과했다. 그러면 하나는 자주고 하나는 뭐예요? 타주야. 그러면 거기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갑의 토지가 여기 A토지가 있고요, 누구 토지가 있어? B토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A토지를 갑이 샀어요. 이렇게 갑이 뭐해서? 등기에서 뭐해요? 점유를 하는 거야. 그러다 오늘 갑자기 이 토지가 뭐가 된 거야? 수용이 된대요. 뭐가 된다고? 그래서 한번 측량을 해봤어. 측량을.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A로부터 사가지고 그대로 경계선 따라서 뭐한 거야? 경작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이 B 토지 일부를 누가 이만큼을 뭐 했다는 거야? 이만큼을 일부를 뭐한 거예요? 점유했단 말이야. 이거를 이 사람 일필지 일부를 뭐한 거야? 이 사람의 일필지 일부를 갖다가 뭐한 거야? 누가? 갑이. 그러니까 A도 점유했고 누구도 갑도 점유했단 말이야. 이 두 개 더한 기간이 몇 년이면? 20년이면 이 부분을 뭐 하셨다는 거야? 응? 무슨 시효?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가 뭐다? 가능하단 말이야. 무슨 점유이기 때문에?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착오로 인접한 토지 일부를 점유할 때는 뭐다? 자주 점유가 된단 말이야. 아시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상당히 만약에 뭐했으면 상당히 초과해서 만약에 뭐했으면 점유했으면 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분명히 너희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면적이 너무 뭐하면
많으면 이때는 뭐로 본다? 타주로 본단 말이야. 그때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취득시효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세요? 그 키워드는 뭐다? 상당히 뭐야 면적을 초과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일 때는 무슨 시효가 할 수 없겠구나.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할 수 없겠구나. 그럼 상당 초과란 말이 없으면 무슨 점유? 자주 점유로 들어갈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자주 타주가 키워드는 뭐다? 무슨 시효? 취득 시효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자주 타주는 주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 갑이 을한테요. 을이 을한테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임대차면 을은 뭘 내죠? 차임을 꼬박꼬박 내야 되겠죠. 차임은 돈일 수도 있고 쌀일 수도 있어. 에? 차임을 이렇게 내다가 에? 갑자기 갑이 을이 돌아가셨어. 에? 그러면 상속인이 이어서 계속 뭐하고 있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속인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점유가 18년을 점유했어. 예? 그리고 뭐야? 이 사람 점유를 했어요. 그죠? 상속인이 2년 점유했어. 갑자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245조 1항을 들고 누구한테 가?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점유와 내 점유가 몇 년? 20년 넘었다. 예?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20년 넘어도 너희들은 소유자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상속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소유자가 있었다고. 나도 소유자가 있습니다. 가서 같은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자주 타주는 마음속에 있는 거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무슨 대차 했으면 임대차 했으면 그건 객관적으로 타주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다.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야.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갑이 100만 원 갖는 것 같으니라고 뭐야? 당장 여기서 뭐야? 나가라. 그래서 뭐야? 해. 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자주 타주는 아 취득시효랑 연관이 많구나. 됐죠? 맨 밑에 4번에 니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갈 곳도 없지. 아까 자주 점유가 추정되잖아. 그럼 점유자는 뭐 한다? 입증 면제. 그러니까 입증 책임 누구한테? 아니라고 떠드는 자한테 뭐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우측권 읽지 마세요. 자, 그래서 넘기시고요. 자, 246페이지 가세요. 자, 선의 점이 악의 점이 있습니다. 선의는 추정되어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평공자 선까지는 뭐가 되는데 추정되는데 딱 하나가 무과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면 돼.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시비하는 것은 주로 판례 자주 점유가 많아. 자주와 타주는 주관적 객관적. 그것이 객관적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같은 게 뭐예요? 응? 명의신탁을 기억해란 말이야. 실권리자가 누구? 실탁자. 저쪽은 술탁자. 그러면 수탁자, 술탁자는 뭐가 없어? 등기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야. 누가 소유자? 그러면 술탁자, 수탁자는 20년 점유해도 점유 취득시효 안 되고 등기 10년 돼도 등기 취득시효 안 된다. 근데 누가 점유하면? 신탁자가 점유하면 점유 취득시효는 돼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네. 이게 조금
용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딱딱딱딱 들어오는데, 이게 아직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머리가 혼돈이 와. 혼돈 많이 당하죠? 그럼 키워드는 여기 취득시효는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먹을 만하면 계속 이 점은 들이대. 아셨어요? 네, 그러면 1페이지가 완성됐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프린트 2페이지 갈게요.